미용실에 가면 건강에 좋은 점. 나 자신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물하는 일. 그것이 머리를 자르는 일이든 미용 관리든 간에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것이다. 미용실에 간다고 하면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미용실에 가는 일은 사실 우리 모두 가끔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미용실에 가면 일상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매우 많다. 머리만 자르러 갈 수도 있고 담당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티스트, 마사지사가 있는 살롱에 갈 수도 있다. 목적이 어떻든 미용실에 가는 일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며 다방면으로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다. 샴푸만 받으려고도 미용실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주는 행위가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는 일은 미용상의 이점 외에도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기분을 더 좋게 하고 자존감도 높인다는 이점이 있다. 만남의 장소로서 미용실. 미용실에 가는 일의 좋은 점이라면 보통 미용 측면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미용만이 전부가 아니다. 미용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동향을 배우고 친구까지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장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좋은 미용 살롱, 이발소, 미용실을 만나는 것은 곧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용실이며 이발소며 점점 더 고객 응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미용실에 가면 늘 있는 패션 잡지며 음악이며 뉴스 외에도 이제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미용실에 가는 일은 기분 전환의 시간이 되는데 심지어 간단한 요깃거리를 제공한다거나 머리 커트와 커피나 맥주를 세트로 묶은 상품도 판매한다. 또한 다양한 커트 방식과 새로운 관리법을 선보이며 소셜미디어로 소통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도 있다. 일부 미용실에서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게 비디오 게임이나 만화가 그려진 아이들 의자를 준비하거나 부모들이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는 책과 음악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미용실에 가면 좋은 점 5가지. 미용실에 가는 일은 외모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이점이 있다. 미용실에 가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 미용실에 가는 일의 가장 큰 이점은 나에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오는 만족감을 들 수 있다. 헤어컷 또는 샴푸와 수분 보충만 해도 금방 새로운 기분이 들고 재충전할 수 있다. 미용실에 가면 자기 관리법을 배울 수 있다. 솔직히 매일 미용실에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용실에 가는 것으로 염색, 제모, 두피와 눈썹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배울 수는 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이미 관리받은 부위를 가끔씩 손봐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만족스럽게 새로운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다. 미용 관리사가 사용하는 도구며 재료를 전부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한들 그 결과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만큼 좋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편이 안전하고 더 빠르고 실용적이며 화상이나 배인 상처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손톱 관리를 받는다. 다니는 미용실에서 손톱과 발톱 관리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다. 전문적으로 손발톱 관리를 받으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면 손발톱 주위가 벗겨지거나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손과 발이 예쁘면 우리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다. 조언과 팁을 얻는다. 머리만 자르러 간다고 해도
미용실에서 이미지를 개선하는 법이나 원하는 대로 외모를 가꾸는 법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다. 헤어 디자이너는 우리 얼굴에 더 잘 맞는 커트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고, 두피, 눈썹, 속눈썹을 강화하는 방법 등도 알려줄 것이다. 남성의 경우라면 수염에 관한 팁을 얻을 수 있겠다. 물론 그런 충고를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각자의 결정이지만 알아두면 룩을 바꿔보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잘 자른 머리며 두피와 손발톱 관리는 미용뿐만 아니라 위생과 건강 관리이기도 하다. 관리를 받고 나면 더 아름다워질 뿐더러 더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칭찬과 관심을 받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